상추들 안녕하십니까? 이상호 TV의 개그맨 이상호입니다. 감사합니다. 오, 자 오랜만에 또 큰 녀석으로 돌아와 봤습니다. 올리는데도 엄청나게 무거웠거든요. 이 박스 안에 정체가 궁금하시죠? 오늘 보여드릴 피규어는요, 아이언 스튜디오의 타머스 쿼터 스케일 되겠습니다. 아, 정말 오래 기다렸습니다. 구입한 지는 좀 됐고 물건이 오는데 오래 걸린 게 아니고 리뷰하는 이 대기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가격대는 10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정확하게 107만 원인가 그랬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사실 지금 둘 자리가 없긴 한데 열었다가 리뷰하고 다시 넣어야 되는 상황에 도달했거든요. 그래도 한번 헌거 만들어 봅시다. 인피니티 워와 엔드게임을 거치면서 굉장히 핫했던 캐릭터인데 요즘 살짝 좀 식었어요. 그렇지만 타노스는 타노스다. 요 녀석은 엔드게임 버전이 아니고 인피니티 워 버전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카메라에 지금 잘 담기는지 모르겠네요. 아, 야야야, 이거 박스가 잠시. 내가 그래도 힘이 약한 편이 아니거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게 지금 테이블이 못 버팁니다. 지금 굉장히 무거워서. 아, 예전처럼 1:1 사이즈 바닥에서 할걸 그랬나? 바닥에서 해보니까 제가 맨 쪼그려 앉는 게좀 그림이 안 예쁜 것 같아서 테이블을 올렸는데, 와, 이거 무리수였습니다. 박스 앞에 겉면 이렇게 생겼고, 아이언 스튜디오 여기 밑에 이렇게 생긴 거 있죠? 그거를 그대로 표현을 해준 것 같습니다! 아! 미쳤어! 아, 여기 아파요! 내일 모레 마흔입니다. 신나지요? 자, 한번 열어서 앞뒤 박스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면의 이 디테일, 이 모습이 실제로 지금 안에 들어있다라는 얘기고, 제가 아이언 스튜디오 10분의 1 사이즈를 거의 다 리뷰하면서 굉장히 욕심났던 피규어입니다. 쿼터 스케일은 과연 얼마나 디테일할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기대해 봤는데, 사람 얼굴 조형은 아직은 쿼터 스케일이나 10분의 1 스케일이나 조금 못 미친다라는 평이 있는데, 이 타노스는 사람이 아니었나 봐요. 왜냐면은 봤는데 너무 잘 만들었어. 너무 예쁜 거야. 그래가지고 기대를 해보면서 열어보겠습니다. 어머, 여기 위에 건전지 3개가 들어있습니다. 고로타라는 거는 건틀렛에 불이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엔드게임에 맞춰서 언박싱 하고 싶었는데 시기를 놓쳤어. 야, 이거 누가 한 명이 도와줬었어야 되는데. 웃는 건지 웃는 건지 인상 쓰는 건지 모르겠죠? 천장까지 닿았어. 어우, 냉동 박스가 대개 한 100마리 들었을 것 같습니다. 자, 반으로 과연 얼마나 멋진 녀석이 버렸습니다. 과연 얼마나 멋진 녀석이 들어. 아우, 정말 일부러 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두근두근. 오케이. 경건한 마음으로, 신성한 마음가짐으로 열어보겠습니다. 오픈! 오픈! 정말 힘세다. 들만합니다. 성인 남자는 좀 들만한. 제가 왜 웃는지 아시나요,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아이언 스튜디오에서 보여드렸던 타노스 10분의 1 스케일은 타이탄 전투의 디오라마 바닥이었다면 요 녀석은 와칸다 디오라마 바닥을 표현한 것 같은데, 잠깐만, 이거 어디서 떼온 거? 야, 이거 어디 운동장에서 흙 한 판 떼온 것 같은 느낌인데, 이거 잠깐만 10분의 1 스케일이랑 한번 비교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요게 쿼터 스케일의 와칸다 바닥, 요게 10분의 1 스케일의 와칸다 바다. 토르 거 제가 떼왔는데 너무 귀엽죠? 이만큼의 스케일 차이가 난다라는 거 제가 비교해서 보여드렸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주인공을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세상 무겁네 이거. 어떡하지 이걸? 아, 어깨에서 삐끗했어. 자, 여러분, 무거운 건 항상 멀리서 들지 말고 최대한 몸에 밀착시켜서 들어줘야 됩니다. 물리치료사의 꿀팁. 와, 얼마 전에 태어난 제 조카보다 더 무거운 것 같습니다. 와, 이게 바닥판이 이렇게 가야 돼요. 와, 와, 이 근육 질감이랑 이 조그만 건 뭔가요? 캡틴을 쓰러뜨렸다라는 그런 증거일까요? 와칸다 실드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여기 안쪽까지 디테일하게 쿼터 스케일의 와칸다 방패네요. 그냥 이런 데다 이렇게 두면 되는 느낌인데.
얼굴, 어머? 형, 얼굴 두 개예요. 같이 한번 열어볼까? 내용이 너무 예술인데요? 이거 진짜 너무 멋있지 않아요? 감히 말씀드리는데 핫토이급입니다. 이상이란 말은 못 드리겠지만 그 이하는 아닙니다, 절대로. 우와, 그래서 이걸 여기 꽂는다고? 자석인가? 어, 자석! 내가 좋아하는 거 자석.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그리고 건틀렛이 하나가 있겠죠. 와, 건틀렛 큽니다. 쿼터 스케일의 건틀렛인데 핫토이 쿼터 건틀렛. 잠시만요. 또 이렇게 비교하는 재미가 있지. 요게 아이언 스튜디오의 쿼터 스케일 인피니티 건틀렛이고 요게 핫토이의 쿼터 스케일 인피니티 워 건틀렛입니다. 요렇게 할 수 있게. 요거는 주먹집 있고 요건 펼치고 있는데 요건 단독 전시고 요거는 저 손에 껴야 되는 거긴 한데 요건 단독 전시로도 괜찮을 것 같고 약간 차이가 있다면 요런 부분들 핫토이는 일체형 느낌으로 요렇게 조금 해줬다면 요 녀석은 이 사이사이에 체인 같은 요런 느낌들이 실제로 이게 없었던 것 같기도 한데 요 안에 요런 구석구석에 디테일한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여기 각도 뭔가 볼록 튀어나온 느낌이 좀 세다면 여기는 살짝 좀 흐린 느낌이 조금 있어요. 아랫부분 가운데 부분도 똑같은 모양인데 뭔가 조금 다른 느낌. 색칠되어 있는 느낌은 진짜 조금 더 리얼하네요. 이거는 조금 더 금색빛이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번 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약간 로켓 주먹 같네. 해갖고 로켓 주먹 해갖고 발사하고 다시 돌아오는 느낌으로 탁! 오케이! 일단 그 외에는 정체물을 종이 상자 하나 들었고 헤드가 하나 더 들은 것 같습니다. 쳐. 이게 건틀렛 안에 이렇게 끼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요 자체 내에 건전지가 있는 게 아니라 AAA 건전지 3개를 놓고 합체시키는 그런 느낌이네요. 그때 보여드렸던 거, 아유, 오늘 움직임이 많네요. 타노스, 내가 팔만 가져오니까 웃기다. 10분의 1 스케일의 타노스는 여기 어깨까지 빼서 요 건전지를 넣어서 여기 라이트를 탁. 그새 건전지가 나갔나? 보여드리고 싶다. 우리 구독자에게 보여주고 싶어. 한 번만 힘을 내줘라. 야. 한번 야, 보여주자. 불 들어, 아, 방금 안 들어왔나? 기분 탓인가? 여기 비친 건가? 오비안 캐노비 라이트업 테이블처럼 또 두면 또 들어올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요렇게 해서 건전지를 넣는 거랑 같은 방식이네요. 건전지가 요렇게 세 개가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건전지 세 개를 해서 꽂아주면 불이 들어올까요? 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눈뽕 맞을 뻔 했네요. 자, 아! 엄청나게 맑은. 아!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는 거고요. 썩 꽂은 상태에서 건틀렛을 점등하면, 이야, 이런 식으로. 타임스톤까지도 잘 들어오고, 마인드스톤 빛이 굉장히 밝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은은하게 좀 들어오고, 홈이 파여있잖아요. 거기에 얘를 그대로 그냥 넣어주면 됩니다. 쏙! 오호오호. 멋있다, 멋있어. 얼굴 조형 진짜 대단하죠? 이런 갑옷들도 당연히 표현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는 네, 뭐 묻은 거여서 바지 안에 비춰지는 이런 근육들, 그다음에 이런 신발들도 표현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이런 흙도 10분의 1 스케일에 비하면 진짜 같아요. 더 리얼해요. 그것도 리얼했는데 얘는 진짜 장화 신은 것 같아요. 애기 신발 정도는 충분히 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크고 돌바닥들도 표현이 잘 되어 있고 이런 것들도 인피니티 스톤으로 하나, 둘, 3개, 4개, 5개, 6개 이렇게 표현을 해줬네요. 뒤꿈치가 살짝 들린 이런 느낌도 굉장히 좋고 특히 이 팔 질감이 굉장히 좀 멋있는 것 같아요. 약간 이런 게 그냥 도색을 조금 볼펜으로 칠한 느낌도 좀 없지 않아 있는데 또 멀리서 이렇게 보면 굉장히 멋있고 당연히 건틀렛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멋있고요. 이런 근육, 이런 힘줄 표현들 엄청나고 헤드를 또 바꿔 낄 수가 있는 재미. 아! 표정이, 아, 이거 웃긴 건가? 보세요. 와, 화났어! 나 황미야! 스케일링 해줘! 미백 해줘! 치선! 와, 징그러. 이 정도로 표정을 잘 살려놓은, 와, 씨. 눈알 빛나는 거 보소. 이런 것까지도 표현을 굉장히 잘해줬습니다. 헤드 교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자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들면 이 녀석이 가운데로 여기 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같은 포즈인데
훨씬 더 역동적인 화가 많이 나는 듯한 다노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야, 어디서 봐도 멋있다. 아, 이쪽에서도 멋있고. 자, 이거를 그러면 다른 타노스랑 또 조금 비교는 해봐야 되겠죠? 제가 가지고 온 게 10분의 1 스케일의 타노스. 여기다가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되게 할 수 있겠지만 작은 또 매력이 있고, 와, 역동적으로, 진짜 말문이 막힙니다. 엄청나게 멋있는 돌격하는 느낌의 타노스 커터 스케일입니다. 얘는 인피니티 건틀렛을 앞으로 하고 있고, 요 녀석은 인피니티 건틀렛을 뒤로 하고 있는 요런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고, 이게 4분의 1, 이게 10분의 1이면 6분의 1 보여드릴게요. 야, 오늘 여러분들 진짜 클릭 잘하셨다, 정말. 클릭하길 잘했죠? 피규어는 기가 막히게 클릭해서 보고, 내가 일상 영상 올리면 만 뷰도 안 나올 정도. 섭섭하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해. 그렇다고요. 6분의 1 스케일의 타노스까지. 핫토이 아이언 스튜디오. 자, 여기서부터 보시면 조금 더 뒤로 가다 보면요, 크기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이 정도의 쿼터 스케일 되겠습니다. 뭐 크기 자체는 사실 가운데 6분의 1 사이즈가 없다고 생각했을 때는 10분의 1과 진짜 4분의 1은 엄청난 크기 차이고, 대신에 가격 차이도 엄청나죠. 핫토이 색감이 좀 더 어둡고 아이언 스튜디오의 색감이 좀 더 밝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핫토이 타노스 얼굴은 또 엄청납니다. 진짜 같습니다. 조시 브롤린의 얼굴도 굉장히 많이 보이죠? 크기 비교 정도 해보시라고 이렇게 해봤고, 아, 확실히 얘는 액션 피규어여서 얘는 이제 움직여야 되는 느낌이어서 몰랑몰랑하기 때문에 조금 팔에 대한 표현은 조금 덜하고, 이런 의상 같은 경우는 또 요 친구가 실제 옷을 입어놨기 때문에 조금 더 실감 나는 느낌은 좀 있어요. 아! 아! 오, 맞아! 하, 나 즉석에서 제가 뭐 하나 보여드릴까요? 잠시만요. 오호! 잠깐만 기다렸어요. 오, 맞아, 맞아. 이거 해보면 되겠다. 내가 진짜 유튜브 더 잘 돼가지고 내가 직원 쓸 거야. 사람 써서 할 거야. 혼자 너무, 안 돼, 어떡해. 큰일 났다. 이것도 찍나? 게임 오버. 제가 지금 이거 쿼터 스케일 보여드리려고 꺼내다가, 지금 앞으로 쓰러졌어. 멀어. 너무 많이 흔들리는데. 이렇게 빼면 되잖아. 천재. 이 장시장이 굉장히 위험하고 꺼내기 좀 힘들어서 이걸 안 꺼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아니, 왜냐면 이게 아이언맨 쿼터를 갖고 있어가지고 마크 50은 아니지만 그래도 포즈 같은 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Is he under? Don't let up. Be quick. Help. 아, 요 녀석은 마크 45입니다, 여러분. 쿼터고요. 제 유튜브 두 번째 영상에서 아이언맨 크기 비교할 때 제가 한번 출연했던, 제가 아이언맨 쿼터 따로 정식으로 리뷰할 때 또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등장해서 자기도 놀랐을 겁니다. 내가 갑자기 여기에? 액션 피규어는 이런 거 할 수 있잖아. 그럼 보여주자. 얘도 너무 오랜만에 움직였더니, 이게 맞나? 쫄보, 쫄보. 잠깐, 이렇게 해놓으면 얘를. 공중에 떠 있으니까 안 산다. 아, 높이가 다르다. 이건 어때? 그렇지. 모르겠다, 씨. 자, 이렇게라도 하자. 이렇게 하면 쿼터 스케일 느낌으로 거대하게 아이언맨과 타노스의 대결도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포징을 잘 취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런 느낌의 크기 비교 정도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언맨과 타노스의 크기는 이 정도의 차이였던 것 같고, 물론 마크 50은 아니지만 마크 45와 이렇게 쿼터 스케일이 있어서 보여드려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아이언 스튜디오의 쿼터 스케일 타노스 보여드려봤습니다. 쿼터 스케일의 스태츄 하면 70에서 150 사이, 그 정도 가격선을 유지하는 거에 비하면 너무 비싸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압도적인 크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또 이런 쿼터 스케일도 추천을 드리고, 한 가지 떼샷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쿼터 스케일이 생각보다 많진 않잖아요. 본인이 좋아하는 캐릭터는 발매가 됐는지 나왔는지도 확인하고 또 같이 구입하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또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올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치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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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